남강은이 또 공격이 또 화끈하단 말이죠. 네. 자, 어떤 경기를 펼칠지 강한 공격 성공합니다. 네. 그냥 치지 않고 정확하게 임팩트 전달을 하면서 쳐야 됩니다. 네. 남가은 묵직하게 힘이 좀 실렸어요. 와, 강타예요.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자, 김유진 선수가 어떻게 반응할지. 나갔어요.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노련한 경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돼. 칼립니다. 수적으로 띄울 때도 많습니다. 오히려 많이 깎아놓고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게 하는데요. 그 공을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임팩트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김유진 선수는 어지간한 볼에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는 건 일단은 낮게 길게 줘야 됩니다. 그렇죠. 서브 득점 김 2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. 남가은의 서브였고요. 아, 남가은 아무래도 푸시를 하게 되면 뜨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나갔어요. 입니다. 김유진의 서브 살았습니다. 또 네트. 네, 김유진이 역전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. 75. 아, 좋아요. 받지 못합니다. 계속 하고 있는 남가은의 위력이에요. 네. 네트 맞고 이번엔 나다. 공격 전환 받쳐내는 남가은. 7대8. 야. 네, 오히려 그게 포핸드로 왔을 때 그 기술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8대9 뒤져있는 남가은 밖으로 후반부터 무리한 공격보다는 한두 개씩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. 네. 매치 걸렸어요. 저도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공격 기회를 주면 안 돼요. 받았습니다. 오, 좋아요. 자,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. 역시 공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 경기들도 그런 패턴이었어요. 네. 아, 0대2. 떴어요. 아, 좋아요. 자, 지금 김유진 선수는 구사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갑니다. 좀 자신이 없고 소극적으로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한 점을 더 가져간 김유진. 5대0. 야, 그리고 3구.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며칠 걸리고 말았어. 와, 좋습니다. 네. 남가은의 서브. 나가네요. 선수가 가진 전략인데요. 상대가 길게 쳤을 때 그 공을 오히려 뜨게 줘서 치게끔 하는 것도 그 기술 중에 하나죠. 예. 네. 이번에 네트 걸리네. 나, 네. 입니다. 네. 네트에 걸려 뒤져 있는 두 번째 게임 남가은이에요. 백핸드로 승부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구질을 구사했습니다. 자, 서브 득점. 자, 이번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
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.